나오죠? 의에서 563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렇게 나와 있죠. 개념에서 조심할 것첫 번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죠.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교환이 되는 거죠. 하단에 이제 매매 성질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매매 성립해가지고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특칙해가지고 1번 매매 예약이 나오죠. 뭐 의의는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 예약이고, 성질에서 예약도 일종의 뭐죠? 계약이고, 비번에서 채권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종류해가지고 편무예약, 쌈무예약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주어지면 쌍무예약,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면 편무예약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일방예약, 쌍방예약.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 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 예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예약을 아주 흔하게 하면서도 무슨 예약인지 예약의 종류는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데 사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무슨 예약인 거죠? 일방 예약이죠. 그러면 일방 예약이니까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그 예약 완결권 누구한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뭐냐 해서 오, 예약 완결권이죠. 일단 의의가 나와 있는데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고, 성질에서 A 520페이지요. 왜 이렇게 못 찾아요? 520페이지. 성질에서 A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B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C, 만약에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측에 B,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고요. 행사 방법,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하게 됩니다. 이 정도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매매 일방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X. 채권 계약입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왜 이게 맞냐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와 달리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의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됐다면 당연히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나오죠. 계약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먼저 우리가 계약금의 성질을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첫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게 되는데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란 뜻인데요. 모든 계약금은 예외 없이 반드시 증약금적 성질은 같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죠. 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죠? 매수인이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매도인이죠. 두 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위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첫째,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 착수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중도금 지급으로 이해하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계좌와 같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에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판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갑이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 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돈이 부족해서 2천만 원만 현재 지급한 상태예요. 이랬을 때 을이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포기하려면 2천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을이 갑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금 의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금을 의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준 사람은 포기한다는 말은 계약 금액만큼 뭘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준다는 말은 계약 금액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 근무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줬다면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 근무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의 갑이 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 지금 2천만 원 받았잖아요. 3천만 원 손해보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5천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약속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판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판례는 이행 착수 전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지 못해요? 해제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미리 주더라도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착수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행을 시작만 하면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약속한 중도금 전부를 다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해요.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죠.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뭘 한 거냐면 손해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을 또 해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도 있는 거죠.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긴 것은 벌로서 뺏긴 것이고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벌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다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 손해배상 예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긴 했는데 손해배상 예적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이 뭐예요? 손해배상 예적이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곱씹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고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고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특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위해약금적 성질이 원칙이라는 말은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면 이제 그 계약금은 무슨 성질만 쓰는 계약금이에요? 증약금적 성질만 쓰는 계약금, 띠는 계약금이 된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서 이 관계를 최근에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 524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대표예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는 말은 해약금적 기능이 발휘됐다는 얘기니까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2번 계약금 계약의 부서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제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하면 원칙이니까 뭐죠? 증약금적 성질만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죠? 4천만 원만 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죠? X다. 그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물론 우리가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 다음 매매 효력해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넘겨보시면 나번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과실수취권 문제가 나오죠. 이 과실수취권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등기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요?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면은 뭐죠? 매수인이고. 그래서 추가한다면 매도인은 인도하기 전이면 과실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우리 판례가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하고요. 우측에 이제 이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중요한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일단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요.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양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째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나오고 쭉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담보 책임은 536페이지에 있는 뭘 외우면 되는 거죠? 표를 좀 외우시면 돼요. 536페이지에 있는 뭐예요? 표예요. 그죠? 근데 요 표를 보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것만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언뜻 떠오는 책임은 뭐냐면 채무불행입니다. 자, 채무불행이 뭐가 있었어요? 할 이행 안 하는 거 이행지체, 이행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이행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받긴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뭐죠? 불완전이행이니까 뭐인 거예요? 채무불행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무불행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도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뭐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매수인을 충분히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벨트를 샀는데 벨트가 뭐죠? 고장이 났어요. 그럼 만약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들의 뭘 입증해야 돼요?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벨트 만든 공장의 과실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담보책임이고요. 따라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뭐죠? 무과실 책임인 거죠. 따라서 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매도인 측에 뭐 과실이 있는지, 상품을 만드는데 뭔가 하자를 주는데 과실이 있는지를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죠.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에서 하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물건의 하자인데 일단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선의 매수인이 뭘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인 거예요. 다만 악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악의 매수인도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뭐는 청구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이렇게 오늘 분필이 저를 괴롭히죠. 권리인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돈 돌려줄 테니까, 아, 물건 돌려줄 테니까 내돈 내놔라. 그죠?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종류물의 경우에는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벨트를 구입했는데 벨트가 뭐죠? 망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 대가져가고 내돈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혁대, 벨트나 이런 것들은 종류물이기 때문에 다른 벨트로 바꿔달라. 뭐할 수도 있어요? 완전물 급부도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의 경우는 제척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만약에 매수인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 날로부터 1년일 거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물건의 하자는 제척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입니까? 안 날로부터 뭐죠? 6개월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3년 전에 벨트를 구입했는데, 벨트를 구입할 때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쓰다가 3년쯤 돼서 뭐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은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표를 좀 보시면, 자, 권리 하자죠. 좌측에 맨 위에 보시면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해제도 할수 있고, 중요한 거 제가 안 적었네요. 그다음에 제척 기간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 요거는 제한입니다. 그죠? 다음 다시 볼게요. 자, 선이면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행사 기간이 비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악이면 뭐는 할수 있죠?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이죠. 악인 경우에는 뭐만 할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일, 계약한 날로부터 제척 기간은 1년이죠. 그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매무 한번 할까요? 표 옆에다 이렇게 동글방이 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이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요. 90평밖에 안 돼. 이게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100평 중에서 10평을 넘겨받는 것은 불능이니까 뭐죠? 일부 불능이고,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뭐죠? 90평이니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뭐가 되는 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 내용은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용익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인데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선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행사기간은 뭐죠? 제한이 없다. 그죠? 그 다음 물건의 하자는 둘로 나누죠. 특정물 하자와 종류물 하자. 특정물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종류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고요.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매수인의 의무에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4번 대금의 이자 요구죠. 인도 받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인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에서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물을 수령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게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문제는 아주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인 거예요.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잖아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2번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죠? 그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이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5번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이죠. 하자 담보 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땅을 샀는데요. 그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권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땅을 샀는데 이전 등기 완벽하게 받았고요. 그 권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땅에 집을 못 줘요. 그럼 그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인 거죠. 그죠? 제가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자전거가 뭐죠?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탈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물건에 하자는 거잖아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물건에 하자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권리 하자가 아니라 뭐죠? 물건의 하자인 거죠.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요. 3번 하자 담보 책임 위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한 맺은 경우 그 책임 면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팔면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더라도 저한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지가 알면서 했다면 당연히 뭐죠? 면제되지 않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냐면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양계장 하는 사람이에요. 양계장을 한 사람인데 부화장 가서 뿅아리를 50마리를 사왔거든요. 근데 50마리가 수면병이 걸려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마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물을 때는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50마리를 닭장에 넣어놨더니 그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닭들도 싹 다 뭐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뭐가 발생한 거죠? 확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졸고 병 걸린 줄 알면서 그 병아리를 양 닭장에다 넣었다면 저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저의 잘못은 뭐죠? 까야 되는 거예요.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대 손해에 대해서 양계장 주인인 저에게 뭐가 있다면요?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인 만큼 금액을 뭐할 수 있어요? 깔 수가 있는 거니까 5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옵니다. 용어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 갑이 담보 목적으로 갑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부동산이니까 등기했죠. 이거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근데 양도담보를 공부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뭘 믿고 이전 등기를 해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등기할 때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을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갑이 안전해요. 그래서 갑은 나중에 돈을 갚고 을한테 뭘 받아두면요? 영수증을 받아두면 그냥 양도담보 손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양도담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또 실제로 뭐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걸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적는 거예요? 매매라고 적는 게 뭐죠? 매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게 뭐죠? 매도담보예요. 근데 매도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을에게 완전히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더라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어요. 뭐는요? 매도담보는. 그래서 매도담보 설정할 때는 반드시 돈을 갚고 돌려받는 방법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환매예요.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와 기능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는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환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매도 담보를 설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환매하면 매도 담보, 재매매 예약하면 뭐죠? 매도 담보.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환매는 거의 안 쓰여요. 주로 뭐만 쓰이냐면 재매매 예약만 쓰여요. 둘 다 매도 담보인데. 왜 그러냐면 환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환매는 보통 등기를 할 때 무슨 등기로 하냐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재매매 예약은 예약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재매매 예약만 쓰이고 뭐는 안 써요? 환매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뭘 동시에 하냐면요. 계약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또 환매는 무엇도 동시에 해야 돼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환매 관한 부기등기는 이전 등기와 부기등기가 환매 특약에 관한 부기등기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고 따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한다. 배우셨죠? 저하고 눈을 안 맞으시죠? 아무튼 계약도 동시에 하고 무엇도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불편해요. 그다음 환매 가장 치명적인 약점 뭐냐면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5년입니다. 동산은 3년이에요.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무엇도 금지가 되냐면 연장도 금지가 됩니다. 무엇은요? 환매는. 이에 반해서 재매매약은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환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1억을 빌리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뭘 했어요? 환매 특약을 했잖아요. 부동산 몇 년을 넘지 못해요? 5년. 그래서 5년으로 해서 계약 기간을. 근데 5년 만에 갑이 돈을 못 마련했어요. 그래서 을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나 있잖아 한 2년만 연장하면 안 되니? 그때 을이 좋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연장을 못하니까 5년 내에 돈을 못 마련하면 이 부동산 을에게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매가 채무자 굉장히 뭐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이 뭐예요? 재매매 예약 방식의 매도 담보가 주로 쓰인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글씨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내용 환매 목적물 제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설명드렸죠? 부동산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2번 환매 특약에서 A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하고요. 넘겨보시면 B, C 읽어보시기 바라고 3번 환매 대금 한번 읽어보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이 뭐죠? 4번 환매 기간입니다. 부동산은 몇 년이요? 5년. 동산은 몇 년이요? 3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뭐 할 수도 못합니까? 연장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실행해가지고 환매권의 대행사니 우측에 공유지문의 환매니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542페이지죠. 1번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O. 2번이 답이죠. 3번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 이외 제한 물권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법적으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물권 설정할 수 있겠죠. 4번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의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솔이다. X입니다. 통솔은 약정 해지 사유로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기존의 매매 계약을 뭐요? 해지함으로써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5번 목적물과 가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X. 상계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밑에 2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이게 가끔 이거 기출 문제들인데 나오긴 하지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548페이지로 갈게요. 548페이지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교환이 있죠. 일단 교환은 한 페이지입니다. 문제도 안 풀어볼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양이 적냐면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뭐합니까?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돼. 어차피 교환은 뭐에 관한 민법 규정이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임대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진도를 끝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민사특별법을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차부터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진도 뭐죠?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임대차부터 시작해서 주택임대차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